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좋은 쉬는 날이군. 아, 좋았어 좋았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TV를 봐야겠군. 오늘 TV 뭐 한다고 했더라. 아, 오늘 야구하는구나. 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할까? 아니, 애들 방에 애들이 없네. 애들아 어디 갔어? 여보, 애들아 어디 갔지? 어, 문이 열려있네. 어디 나갔나? 어, 설마 오늘도 쉬는 날인데 애들하고 우리 여보가 집에 아무도 없는 건가? 아, 이렇게 천국일 수가. 아, 천국이야 천국이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파울이 이렇게 꿀잼. 아니, 어? 집에 혼자가 아니었잖아. 아, 야. 여, 아빠 일어났어요? 요루야. 어? 그 엄마하고 봄순 어디 갔어? 아, 어, 오빠 감기 걸려서 병원 간다던데. 아. 이거 아빠 읽어보래, 엄마가. 그러면 요루는 오늘 어디 안 나가? 아, 안 나와. 아! 젠장. 요루랑 놀아줘야 되는 건가? 젠장. 아, 이거 엄마가 읽어보래? 응. 요루야, 내가 예상하는데 엄마가 분명 이 편지에다가 요루랑 요루랑 부엌 청소 좀 하세요 맨 이럴걸 또. 어, 여보, 나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청소 좀 하고 계세요 맨날 이럴걸. 아, 아빠. 예. 나 갑자기 약속이 생겨났어. 안녕. 일로 와봐. 어디 가려고. 어디 꼬마애가 어디 혼자 나가려고. 아빠랑 같이 나가야지 나갈 거면. 야, 엄마 분명 청소 좀 하세요 이럴걸 맨날. 어쩌면 뻔하지 뻔해. 어? 읽어볼게. 사랑하는 여보에게. 여보, 정말 몇 년 동안 일하고 집안일하고 정말 항상 고생이 많아. 어, 뭐지? 여보가 항상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잘 알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잘 알지. 사랑하는 여봉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다음 쪽으로 넘겨봐. 선물은 말이야? 어? 선물을 준다는데 엄마가? 오. 말도 안 돼. 내가 오늘 봄수가 감기 걸려서 봄수랑 병원에 다녀올 건데 일하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이 너무 멋있어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 청소 도구 함에 넣어뒀으니까 요루루랑 같이 봐. 사랑해. 어?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가. 선물 도구 함이, 청소 도구 함이 여기 있었는데. 어? 여기다 선물을 엄마가 넣어놨다 이 말이지? 아니, 어. 아니 이게 뭐야? 페인트하고. 잠깐만, 이거 편지가 있어. 요루야, 읽어볼게. 선물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여보를 위해서 페인트와 삭과 망치를 준비했어. 우와, 정말 마음에 들지? 내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이 선물 가지고 요루루와 함께 즐겁게 지하창고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젠장!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무엇은 선물? 청소를 안 했더니 바퀴벌레가 나오더라. 아참, 벽도 새로 깔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안에 놓으면 용돈은 없는 줄 알아. 사랑해. 요루야, 다음 장도 있어. 요루에게. 요루야,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토끼 인형 버릴 거야 엄마가. 아! 이거 완전 협박이구만. 협박이야. 요루야. 여루야, 엄마가 지하창고 청소하라고 했으니까 용돈 받고 싶으면 빨리 청소해야겠다. 여루야, 일단은 지하창고는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짜자잔. 짜자잔. 정장을 입고 누가 청소를 해? 아, 원래 작업할 때는 필드 온디너 옷을 입고 작업해야 되잖아. 아, 난 아빠 정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빠 정장 입고 청소할 거야. 이런 젠장아. 그래, 어쨌든 아빠가 오늘 청소 한번 알려줄게. 이거 위에 있는 건 페인트야. 응. 아, 내가 이거 반만 가져갈게. 페인트 너도 가져가. 아이쇼. 아, 자, 가져가고. 이거 색깔이 엄청 많네. 그냥 재밌는 색깔만 가져가자. 오늘 그럼 지하창고 색깔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아, 나는 저황색.
주황색. 자, 그럼 삽하고 발골이랑 삽하고 망치랑 해머 그리고 칼 가져가야겠다. 칼. 파. 야 요로야, 근데 아빠가 아빠가 몇 개월 전에 그 뭐야 지하철 가보니까 바퀴벌레 엄청 많던데. 헐, 나 안 갈래. 아니야 아니야 요로야, 우리에게 망치가 있잖니. 맞아, 다 때려 죽이면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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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하창고가 아주 그냥 거미줄이 많이 쌓였네. 아이, 얼마나 청소를 안 한 거야 엄마는. 어유 요리야 너 먼저 가봐. 이상해. 아 싫어, 아빠 먼저 가. 아 뭐야. 야 지하창고를 얼마나 청소를 했으면 거미줄 쌓이고 막 아래 위가 무너졌어. 요리야 어? 안 되겠다 이거. 돌부터 먼저 치우자. 이거 해머 들고 부시면 돼. 이렇게. 어이. 이거 돌부터 치워야겠다. 이거 무너져 내려나가. 왜? 아 바퀴벌레! 아 청소를 얼마 해서 바퀴벌레가 나와? 얼마나 있었어? 어휴 진짜. 뭐야? 어휴 징그러워. 야 요래 그 창고 안에 바퀴벌레가. 요래 아빠는 못 잡겠다. 니가 잡아라. 가라 요르코 패스. 빨리 들어가 버렸어. 요래 일단 이거 밖에부터 치워야 될 것 같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죽겠어. 요래야 니가 잡아줘라 아빠 대신. 너 무섭단다. 아 뭐야? 아빠는 아빠가 돼가지고 딸이 지켜줘야지. 아빠는 바퀴벌레는 너무 무서워. 진짜. 엄마가 아빠한테 반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연약한 모습이라고. 뭐야 그게? 너 귀여워.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뭐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게. 일단은 색깔은 이따가 칠하고. 됐어. 아유. 어 바퀴벌레 지금 또 있어. 요리야 저 바퀴를 잡아줘. 아빠가 돼가지고 딸을 지켜주지 못할 만큼 지금 딸한테 바퀴벌레를 잡으라고 하고 왔는 거야. 요리야 근데 이거 점토블럭 챙겨왔어. 나 64개만 주라. 나 여기 다 막아야겠네. 됐다. 좀 깔끔해진 거 같은데. 이거 뚫려있네 여기. 됐다. 오 깔끔해. 오, 깔끔 들어가자. 아! 야 여기 청소 얼마나 하는 거야? 아이고 숲이 자랐어 여기서. 아유. 근데 이 갈고리로 꽂히자 이렇게. 와 바퀴벌레! 바퀴벌레 잡아. 야. 징그러워. 징그러워. 진짜 혐이야 혐. 아씨. 맞다. 이 삽으로 흙을 파버리자. 깔끔하게 파야 되는데. 와 이거 언제 썼던 컴퓨터야 이거? 아유 진짜 오래된. 어 수도꼭지 나 옛날에 썼던 거. 어 창고도 있고 막. 자 정리 좀 빨리 해야겠다. 거미줄 제거하고. 됐어. 벽을 새로 깔아야 되니까 다 갈아엎어버려. 그렇다. 다 부셔버려.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로 잘한다. 요로 잘한다. 요로는 커서 군대에 보내야겠다. 일을 잘하네. 싫어. 난 나중에 백마탄 남고 왕자님이랑 결혼할 거야. 근데 요로는 응. 아빠 닮아서 안 돼. 결혼 못할 것 같아. 아 싫어. 자, 잘 까는데. 에헴. 자리를 쭉 깔고. 어휴 깔끔해졌다. 깔끔해. 오 됐어. 어? 이제 벽도 갈아야겠는데. 왜? 이것 때문에? 됐다. 네, 이 벽도 제거를 하고. 야 이거 삽 때문에 일이 빠르구만. 그러게 말이야. 꼬하에 걸렸어. 공간이 남아있네. 이제 바퀴벌레 다 잡았으니까 이제 바퀴벌레 더 이상 안 나오겠다, 그치? 응. 그럼. 근데 바퀴벌레도 그 오늘 요루가 왜 아야야야야야! 바퀴벌레 안녕. 와. 어휴.
바퀴벌레가 자기도 가족이 있다고 집에 보내달래. 헐, 그게 뭐야.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래, 잘 가라. 어, 행복하게 살아라. 바퀴벌레야. 막아버려. 막아버려. 여기도 파고. 됐다, 됐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요로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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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요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요로 잘한다. 요로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일을 잘한다. 요로 잘한다. 요로 잘한다. 엄마가 아주 좋아하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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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천장만 하면 되겠다. 천장만. 어, 불이 다 꺼졌어. 어, 어휴. 앞이 안 보여. 어, 요로 도와줘. 아무것도 안 보였? 아이, 나 이거 됐어? 구경. 아, 됐다. 천장만 까면 되겠는걸. 아야. 됐다, 됐다. 야, 뻥뻥 뚫어놔야 돼, 뻥뻥. 응. 아빠 점토 좀 줘. 없어. 어, 점토 기다려봐. 여기. 그래. 그래, 아빠랑 오늘 청소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아니. 애들한테 자랑해. 오늘 잘생긴 아빠랑. 어? 같이 청소했다고. 아빠가 잘생겨지긴 했지. 의학의 힘으로. 어, 사연스럽긴 했지만, 어. 응. 됐다! 오!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이거, 이 창고만 옆에다 치워놓으면 되겠다. 그치? 응. 이거 여기다 부셔버려, 부셔버려, 부셔버려. 부셔! 이건, 이거는 어. 나무 도끼로. 부셔! 엄청 안 부셔지네. 오케이, 됐다. 여기다가 흙을 이제 한쪽에 넣어놓고 넣어놓으면 되겠군. 그러게. 흙도 넣어놓고 돌도 넣어놓고 실도 넣어놔야지. 됐다, 깔끔해졌다. 우후. 요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왜? 아, 페인트 칠할 거거든. 아, 재밌겠다. 재밌겠지. 어. 아니, 나갈 수가 없네. 요리야. 어. 아, 아빠가 계단을 꾸밀게. 네가 저 아내를 꾸며. 페인트 칠해. 알았어. 아, 넌 눈 아프게 칠하면 안 된다. 어. 아, 아빠는 꽃 모양으로 칠해야지. 이게 원래 안 칠해지는. 어, 됐다, 됐다. 어, 늦게 칠해지는구나. 됐다. 랄랄라. 오호.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와, 완전 개꿀잼. 됐다. 오, 좀 이상한가? 아, 꽃 모양으로 해야지. 아빠가 민족 감각이 없긴 해. 아, 됐다. 에, 요리랑 같이 꾸며야겠네. 어? 요리, 여기 핑크색 방으로 칠하는 거야? 당연하지. 오. 방마다 알록달록하게 칠할 거야. 오, 이쁘잖아, 이쁘잖아. 오, 이뻐, 이뻐. 하. 그럼 아빠는 계단을 노란색으로 해야지. 나나나. 오호호호호. 야야야 이거. 오, 화사해졌어 지하방이. 아, 엄마가 너무 이쁘게 칠했다고 놀라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됐다. 어허. 오, 요로로 이쁘게 잘 칠했는데. 내가 이래봐도 어? 미적 능력이 능통한 유치원생이라고? 어, 일을 굉장히 잘해, 요루가. 에헴에헴. 됐어, 오, 됐다. 여기는 초록색으로 칠해야지. 오, 엄청 알록달록해졌잖아. 그냥 막 칠하면 이쁜 거 아니겠니, 요루야? 그냥 막 칠하자. 맞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막 칠하면은 원래 이쁜 게 작품이 탄생하는 거란다. 예술이라는 아, 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아, 그럼, 그럼. 시작할까? 아, 그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어. 야, 엄청 이쁘게 잘 됐네. 이쁘게 잘 됐네. 아, 역시 막칠해야지 이쁘다니까. 아, 정말. 어유, 색깔이 많으니까 엄청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다, 야. 용돈 더 주는 거 아니야? 잘했다고. 어, 그러게. 아, 요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봐야겠구만. 에헴! 오, 눈 아프긴 한데. 에헴! 아빠 여기다가 꽃무늬를 그려줄게. 토끼야, 토끼! 꽃무늬, 됐다, 오! 토끼야, 토끼! 토끼?
어? 토끼잖아? 토끼야. 이게 눈이고 이게 수염인가 보다. 그치? 응. 잘했다. 우! 야 요루야 일로 와봐. 어때 어때 요루야 어때? 어 계단이야 아빠, 계단. 아빠만의 정신세계야 여기가? 혼란스럽단 나 항상. 아. 왜 그 가고 싶은 지하방인데 내가 봐도? 맞아 맨날 여기서 놀고 싶어. 그치 애들 놀이방 갔지 지하방이. 응. 야 이거 좀 엄청 잘 꾸몄네 이거 진짜. 오. 야 바퀴벌레 이제 안 나오겠다 야. 오. 맞아. 너무 깨끗해. 이렇게 이쁜 데서 바퀴벌레가 나오겠어? 그럼 그럼 그럼. 자 이제 노루야 이거 네 방보다 좋은 거 같다 지하방이 이제. 그러게. 여기 내 방 할까? 아 그래. 지하방 좋지. 그럼 아빠가 여기서 살래?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안 돼. 힘들어. 헐. 햇빛을 봐야 돼 아빠는. 자 유래 나와 이제 나와. 다 한 거 같단다. 우후.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따라라란따. 따라라라. 쾌적한 지하방. 야 시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다 있고 막 여기. 야. 맞아. 처음에 비하면 완전 완벽하구만.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오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핑크색으로 바꿔줘야겠다. 핑크색은 이거거든. 아 그래네. 아 이뻐졌다. 와. 야 엄청 이쁘잖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 요래 어 요루 요루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빠도 수고 많으셨어.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이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허 들어가서 시원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드시죠.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아유 그럼 오늘 고생 많았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게. 어, 예. 야 요루니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누워 계시죠. 아이 그래야지 엄마. 아빠 시원한 물에 떠오겠습니다. 아유. 얼른 떠오거라. 아유 뭐 없네 시원한 게 없네. 요루님 위해서 회초리를 갖고 왔습니다. 에이 너무해. 아야 그래도 오늘 지하방 꾸미가 뿌듯했다 그치? 응 맞죠. 좋았어 다음에도 청소해보자. 싫어. 아